강원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7주간 그동안 방역이 취약했던 우제류 농가 172호에서 구제역 항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5월 충북 청주 증평의 한우 염소 사육 농가에서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하며 긴급하게 추진한 백신 접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사 대상 농장은 최근 구제역 검사 이력이 없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농장 등 방역이 취약한 농장입니다.